여자들 왕을 숙던 하나들 울줄기 전화도 안 숨겨 왕숙절 우리가 아차 산으로 이 노래가 왕숙천이라는 노래고요. 조금 전에 길손이라고 혹시 오셨죠 여기? 네네. 그분이 작사를 하신 거예요. 그리고 박진광 씨가 작곡을 했던 거고요. 바로 내일이 따끈따끈한 제 CD가 내일 나오는 날입니다. 월요일 날.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인사로 부탁드리고요. 자, 이어서 젊은 청춘아, 이것도 우리 길손 임영석 씨가 작사한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음악 주세요. 저 하늘
아쉬웠다 가자 무심한 세월아 멈춰 가자 아직도 못 가리는 꿈버리고 못 가봤던 사랑도 많았는데 전부가 전주가 어디로 가니 인생 숙제가 아닌 고맙습니다. 아유, 그래도 우리 칠도와 섬순이 만나서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. 비록 저희가 함께한 날은 짧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작년에도 뵙고 올해도 뵙잖아요. 아까 그 나진이 씨가 얘기하잖아. 자기도 펜 없다고. 나도 펜은 딱 있어요. 집에 가면 볼펜은 있어. 그 펜밖에 없어요. 아무튼간에 우리 칠도와 섬순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칠도와 섬순이 2019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팬카페 회원 여러분의 노래 자랑을 여러분의 큰 박수 아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빵빠리 나갑니다. 음악 줘야지 이럴 때 예. 박수 좋아. 저기 수건 조금 땀 좀 닦아 아차 끌어 아예 예. 고맙습니다 아유.